12발자국 정재승. 프롤로그. 인간이라는 숲으로 난 12발자국. 우주가 아름다운 까닭은 다양한 현상 가운데에도 통일된 하나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통일된 법칙이 놀랍도록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2004년 7월 9일 출퇴근 차량으로 번잡한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101번 고속도로에 흥미로운 광고판 몇 개가 세워졌습니다. 이 광고판에는 광고를 낸 회사 이름도, 홍보를 하려는 제품명이나 이미지도, 근사한 광고 모델의 환한 미소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얀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 하나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First 10 digit prime found in consecutive digit of e.com. 필기체로 쓴 e는 오일러 수를 뜻합니다. 자연 로그의 밑이기도 한 오일러 수는 2.71828182845.라는 값을 갖는 소수점 아래로 끝없이 숫자가 이어지는 무리수이지요. 광고판의 문장을 해석해보자면 오일러 수의 숫자 나열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10자리 소수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숫자값을 찾으라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출퇴근길에 수많은 운전자들이 광고판을 보며 지나쳤겠지만 이 문구가 뭘 뜻하는지 제대로 이해한 운전자는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이 문구를 이해했을 뿐 아니라 과연 정답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한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서, 직장인이라면 출근해 회사에 가서 인터넷에서 이 답을 검색해 보았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에는 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대부분 이내 포기하고 현업으로 돌아가겠지요. 대학생이라면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로, 직장인이라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서류더미 앞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도대체 답이 뭘까 너무 궁금해서 수업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증세에 시달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뭔가 내게 도전을 걸어오는 것 같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고리즘을 머릿속에서 계속 궁리하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급기야 그들은 이 질문의 답을 직접 계산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평소 호기심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C++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오일러 수를 발생시켜 10자리씩 읽어드린 후 인수분해를 해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루틴을 돌려야 합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한 지 몇 초가 지났을까? 우리는 74274669191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아하, 이 숫자 뒤에 .com을 붙이라 했으니 74274669191.com이라는 웹사이트 주소를 얻게 되겠지요. 도대체 이 주소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답을 찾은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가 아무도 없는 자신의 방에서 조심스럽게 74274669191.com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밤 12시쯤 문을 잠그고 설레는 가슴을 안고 말입니다. 그러면 Congratulations이라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www.linux.org 사이트에서 Pops Your Uncle라는 이름으로 로그인하세요. 단 패스워드는 다음 문제의 정답입니다. 라는 문장과 함께 F1은 71828182844, F2는 82824-5904, F3은 8747-1982-5904,
135266 F4는 7427466391 F5는 빈칸. 이쯤 되면 누군가가 버려놓은 사건에 휘말려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자니 첫 문제를 푼 게 아깝고 더 나아가자니 두 번째 문제는 훨씬 복잡해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오일러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위 숫자들의 공통점은 오일러수 패턴 안에서 합이 49가 되는 10자리 수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중 다섯 번째 수열인 59692903352 됩니다. 이 답을 찾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 수열 패스워드를 이용해 다음 페이지로 접속해 봅니다. 과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Congratulations라는 간단한 축하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구글의 채용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이 단계까지 통과한 사람들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사이트고요.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면 가벼운 인터뷰만으로 구글에 취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글은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15,000명의 직원을 뽑았는데 이것이 당시 사용한 채용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이 채용 방식은 당시 실리콘밸리에 사는 젊은이들 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 이런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려 했던 구글의 직원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구나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 뽑힌 구글의 신입 직원들은 또 얼마나 명석한가요? 이 채용 방식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 구글의 창의성을 널리 알리는 적절한 에피소드로 회자되었습니다. 이런 구글의 채용 방식은 저 같은 신경과학자에게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파악해 그것을 채용 과정에 적절히 녹여낸 사례로 읽힙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을 유형화할 수는 없겠지만 흔히 그들은 공간에 무심히 배치된 도전적인 질문에 강한 호기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들은 관찰력이 매우 뛰어나며 흥미를 끄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어렵고 도전적인 질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 중 하나는 세상에는 무언가에 호기심을 느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은 독자들도 구글의 광고 문구를 보고 호기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창의적인 사람들은 아니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호기심 못지않게 놀라운 재능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강한 호기심을 잠시 느꼈으나 이내 그것을 억누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억제력 말입니다. 어린 시절만 해도 한동안 호기심에 사로잡혔지만 학교에 들어가고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에까지 이르는 경험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잠시 무언가에 호기심을 느껴 궁금해하지만 그것도 그때뿐 바쁜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하던 일에 집중하거나 체내 에너지의 23% 이상을 먹어치우는 1.4kg의 폭식군 뇌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뇌를 최소한으로만 쓰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힌 분들께는 구글 취직의 특전을 드립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라고 공지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벌떼처럼 모여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두 문제를 맞힌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하지만 이 문제를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순전히 호기심만으로 그것도 한 문제도 아닌 두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 열정과 에너지를 쓰는 젊은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라면 머리 아픈 광고판에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할애했겠습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호기심, 도전정신 같은 자발적 동기만으로 끝까지 몰두해 해답을 얻거나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호기심이나 꿈, 재미, 보람 등 다양한 내적 동기, 그리고 명예, 인정, 직위, 인센티브 등 외부에서 부여된 외적 동기, 이런 동기들의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천착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잘 균형 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의미 있게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구글의 채용 에피소드로 프롤로그를 시작한 이유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오일러수가 담긴 광고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작은 책으로 여러분의 눈과 뇌를 사로잡고 서점에서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기업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온 뇌과학 강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강연 12편을 묶어 만들었습니다. 예전 강연 녹취록들을 다시 읽고 곱씹어보면서 그때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을 추가해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뇌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이 책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 오일러수가 담긴 광고판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처럼 복잡계 물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을 탐구하는 학자에게 인간만큼 복잡한 존재도 이 우주에 없죠. 이 책은 의사결정, 창의성, 놀이, 결핍, 습관, 미신, 혁신, 혁명 등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통해 인간을 다 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실제로 강연을 들으시는 것처럼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화체를 사용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담은 추임새도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독자들이 마치 강연의 청중이 되어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지난 수만 년 동안 어떻게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왔는지, 천천히 진화하는 부실한 뇌로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명하고 행복하며 늘 깨어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 어떤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의 시대, 제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혁명 등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기술 문명의 변화도 그려보려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인류는 어떤 꿈과 이상으로 이 거대한 문명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적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동시대인들은 이런 혁명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려 했습니다. 문명의 변화 앞에 놓인,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응전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관찰하고 사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12발자국은 인간이라는 경이로운 미지의 숲을 탐구하면서 과학자들이 내딛은 12발자국을 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궁리하면서 소설가 움베르트 에코의 소설의 숲으로 6발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나의 이야기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한 대목에서 에코는 아주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가 스페인 서북부 갈리시아 지방 라코루냐라는 작은 도시의 과학관을 방문했을 때 겪은 일입니다. 과학관을 한 바퀴 다 돌아보았을 무렵 과학관 큐레이터는 그를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며 천체 투영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는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를 눕게 한 후 그의 생일과 고향을 묻습니다. 그가 1932년 1월 5일 밤늦게 이탈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자 이내 자장가가 조용히 들리더니 천체 투영기가 그가 태어난 날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려다본 밤하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체 투영기가 정교하게 계산해 얻은 과학적 결과물인 동시에 너무나 낭만적이면서 비현실적인 순간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의 밤하늘을 당연히 그는 보지 못했죠. 그의 어머니도 그를 낳느라 보지 못했죠. 그의 아버지만이 테라스에서 숨죽이며 올려다보았을 바로 그 밤하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수례했습니다.
내 평생 읽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체험했으며 결코 돌아오고 싶지 않은 여행이었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체투영관이라는 과학적이면서도 허구적인 장치가 내 삶의 진실과 맞닿아 있는 경험이었기에 말입니다. 감히 말하길 이 책 또한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길 기대합니다. 이 책은 1.4kg의 작은 우주인 뇌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인간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내밀한 삶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발견하는 경험을 공유하길 바랍니다. 영원한 탐구 대상인 인간이라는 숲을 이해하기 위해 미지의 탐험을 떠난 과학자들이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 지식들은 언제든지 훗날 새로운 발견으로 반증될 수 있는 지식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여러 단편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숲속으로 들어가 인간의 본질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수만 발자국의 탐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겨우 뗀 12발자국은 그 첫 걸음이라 하겠지만 기꺼이 과학자들과 함께 탐험에 합류해 주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던 사실들이 전복되는 유쾌한 경험을 통념과 익숙한 상식의 관성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근사하게 책을 만들어준 출판사 어크로스의 김영보 대표와 반민지 편집자 그리고 어크로스의 모든 식구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 강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챙겨주는 KMA 윤석환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과학적으로 탐구하기엔 너무 복잡한 존재이지만 과학 아닌 것으로 탐구하기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조심스럽게 내딛는 12발자국이 누군가에게 삶을 성찰하고 사회를 통찰하는 사유의 증거가 되길 기대합니다.